레이저 시장을 리드하는 리드레이저 김상경입니다. 3차원 레이저 절단기에는 지금까지 CO2 발진기를 이용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화이버 레이저를 이용한 3차원 레이저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을 이용한 3차원 절단기가 많이 팔리고 있는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기존에 로봇 티칭을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차원 레이저에 있어서 로봇을 이용한 부분이 모든 방향에서 우수하고 유연한 절단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발진기는 독일 IPG 레이저 소스를 이용해서 긴 시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10만 시간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본 NTC에서 나온 TLM 시리즈의 3차원 레이저입니다. 주로 CO2 레이저 발진기를 장착하여 우측 레이저 가공 절단을 하는 것입니다. 광로가 길기 때문에 서비스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화이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광로가 간단하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보수 유지가 상당히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3차원 레이저를 검토하고 있다면 저희들에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시제품 좋은지 그리고 양산에 좋은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절단 전문가 김상경에게 연락 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